어디부터 할 거냐면은 볼부터 할까 봐요. 볼이 제일 딱 중심을 잡기에 편할 것 같아서. 볼도 아까 우리 한 것처럼 원형을 하나 만드는 거예요. 예. 원형을 만들어서 이제 색을 잘 이제 지정을 해야 되겠죠? 예, 원형을 하나 만들어서 이렇게 했단 말이죠? 해서 어떻게 하냐면요. 아까처럼 하게 되면 위에다 사각형을 얹었죠? 이렇게. 위에다 사각형을 얹는데 사각형 색깔은 중요하지 않아요. 아무 색깔로 해도 상관은 없을 거예요. 이렇게 얹어서 사각형이 약간 돌아가야 되나요? 사각형만 좀 돌리지 뭐. 얘네 보니까 약간 살짝 돌아가서 거기 맞추기 위해서. 얘가 이제 절반을 녹여버린다 생각하시면 돼요. 어떻게 해야지 얘가 절반을 녹이냐면, 어떻게 해서 얘가 절반을 녹이냐면, 둘다 선택을 했으면 요거 누르는 거죠. 요거. 패스파인더라고 우리가 옛날에 저번 때 첫날 우리가 등록해 놨거든요. 이게 워크스페이스 뭐 세이브 그거 했거든요. 그래서 이거 있는 거예요. 원래 처음에 프로그램 깔면 이거 없어요. 우리가 찾아서 여기 넣어놔서 우리가 저장을 해서 그래요. 처음에 깔면 없고, 처음에 찾을 때는, 만약에 없을 때 찾을 때는 이름이 패스파인더, 요걸 기억을 하세요. 요 패널의 이름이에요. 윈도우에 보면은 있어요. P, A, B, C, D에서 P 쪽에 딱 하나예요. 그러니까 P만 기억하시면 돼요. 없을 때 찾아내는 거. 그럼 이게 딱뜰 거예요. 붙여서 세이브하면 좋지. 계속 쓰니까. 위에서 두 번째 거예요. 위에 첫 번째 줄에서 두 번째 거. 마이너스 프론트. 이렇게 돼요. 반대쪽은 제작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초등학교 시간에 데칼코마니 기능처럼, 그러니까 종이의 절반만 그림을 그려요. 우리가 이제 예를 들면, 우리가 뭐뭐뭐 할 거냐면, 뭐 귀까지 다 해도 되겠고, 뭐이 위에 그거는 이거는 빼고, 요거 이 부분만 빼고 나머지는 다 데칼코마니 기능으로 이렇게 물감 칠해서 반 접으면 절반 생기는 거 그거처럼 할수 있어요. 그런 기능, 그런 원리가 비슷하게 들어가는 그런 기능이 있어요. 이름이 리플렉트인가? 이름이? 리플렉트 뭐 이런 기능이 있거든요. 그거 쓰면 돼요. 왼쪽에 툴에서 있어요. 왼쪽에 툴에서 리플렉트 뭐 이런 거 있는데 그거 쓰면 되니까. 자, 그러면은 이제 한쪽만 그냥 제작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그털 있잖아요. 아, 저기 뭐라 그렇게 수염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는 그거로 하지 마시고 이거로 하세요. 여기 보시면은 라인 세그먼트라고 있어요. 라인 세그먼트. 얘할 때는요, 그 저기 색깔 있잖아요. 그선 색깔이 검정되게끔 딱 해줘요. 뭐 이런 거, 이런 기능 있죠. 이런 거. 여기서 뭐 이제 디폴트 칼라인가요? 노말? 디폴트? 요거 누르면은 색이 이제 처음 초기화 되잖아요. 그죠? 요거는 수압 칼라라고 하는데 요런 기능도 있고, 디폴트 칼라 뭐 이런 거 있어요. 요거 활용하시면 좋아요. 이렇게 해서 드래그 하시면 돼요. 제작 방법은 드래그. 그다음에 드래그. 또 그다음에 드래그. 뭐 그냥 수작업을 해야지 뭐. 이걸 자동하는 거 너무 웃긴 거야. 이건 그냥 수작업을 하고요. 그다음에 그러면은 뭘부터? 아, 코랑 입도 그냥 손 그저 그걸로 그려야 되겠다. 귀랑 눈만 하면 되겠다. 한쪽씩만. 눈은요, 눈도 그냥 펜툴로 해도 돼. 사실은 펜툴로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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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렇게 하면 되지 뭘.
뭐 어렵게 할 필요 없이 각도를 좀잘 맞춰야 되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요. 색깔만 잘 주시면 돼요. 네, 색깔만 잘 주시면 되고 이렇게 해서 하면 되고요. 자, 그러면은 귀 있죠? 귀는 얘 복사해서 쓰면 안 돼요? 얘를요, 툴을 그 셀렉션 툴로 얘를 알트를 누른 채 끌고 가요. 그럼 복사돼요. 그래가지고 조금 더 돌려야 돼요. 돌리고 조금 줄이세요. 그래서 써도 되지 뭘. 뭐. 두번 만들어도 되는데, 알트 기능이 있으니까 또 그것도 써줘야지 뭐. 알트 기능이 있는데 뭘. 있는 기능 써봐야지 또. 그래서 알트 드래그 해서 만들었어요. 얘는요. 알트 드래그 해서 여기 딱 갖다 놔요. 귀예요, 귀. 자, 그럼 귀까지 했고. 귀까지 했고. 귀 했고. 자, 그럼 이제 데칼코만인가 뭔가 그거 해볼까요? 그게 리플렉트거든요. 리플렉트 하려면 일단은 다 아우러서 선택을 해놔야 돼. 아우러서 잘 선택을 해놓고요. 선택되어졌을 때 요거 쓰는 거예요. 여기. 지우개 부분, 왼쪽에 그 툴에 있어요. 지우개 부분 밑에 보시면요. 3초 동안 눌러야 떠요. 예, 네, 3초 동안 눌러야 뜹니다. 로테이트는 돌리는 거니까 그거는 못 쓰고, 그거는 뭐안 되고. 리플렉트가 바로 그거예요. 약간 나비 모양 돼 있긴 한데, 그러니까 반 접을 때반 접는 축이 여기가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얘네로 치면 얘네가 여기가 돼야 되겠죠. 반 접히는 거. 아까 도화지 반 접는다 그랬는데, 우리도 여기가 돼야 되겠죠. 그러면 이 축의 어딘가, 지금 빨간 라인 어딘가를 알트 클릭하면 돼요. 그러니까 축이 돼야 되는 부분 어딘가를 세로 방향으로 아무 데나 어딘가를 알트 클릭해서 프리뷰라는 기능이 있어요. 요거 한번 눌렀다 뺐다 눌렀다 뺐다 해보세요. 눌렀다 또 눌렀다 해보세요. 그렇게 해서 하나가 더 생겨야 되니까 여기서 앵글은 솔직히 조작할 필요 없고요. 앵글 할 거면 로테이트로 돌려버렸지. 응? 그죠? 반사할 때는 가로방향이냐 세로방향의 축이냐만 생각하면 되지 돌리는 건 아니라고 봐요. 예, 그래서 이 리플렉트에서는 호리진탈 아니면 버티컬만 쓰지 앵글 안 써요. 나 앵글 써본 적 없어. 앵글 쓰려면 로테이트 썼지. 이걸 안 쓰지. 근데 이 버티컬 축인 이왜 이게 이름이 버티컬이냐면 아까 이게 축이 박혀 있다. 땅바닥에 박혀 있는데 얘가 이렇게 반을 딱 돌려준다. 이 역할이. 그러니까 축의 모양이 세로 축으로 생겼다. 그래서 축의 이제 모양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버티컬하고 악시시가 버티컬 해서 이제 카피가 돼야 되겠죠. 하나가 복사된 카피가 돼야 되겠죠. 약간 모양이 약간 삐꾸가 됐다. 해놓고 나서 보니까 이게 너무 조그맣게 그렸네. 해놓고 나서 보니까 이상하게 했구나. 약간 모양 바꿨어요. 자, 그 다음에 입부터 할게요. 입은 펜툴로 그냥 하나 그려서 복사하면 안 돼요? 펜툴로 코를 하나 그리는 거야. 아니면은 아니야. 잠깐 아니면은 힘들면 이렇게 하세요. 삼각형 만들어도 되긴 되는데 사실은 삼각형 하는 거 알려드릴게요. 우리 사각형 하는 쪽에 삼각형 할수 있어요. 이거 폴리곤. 다각형이잖아요, 폴리곤이. 얘는 어떻게 하시냐면 클릭하면 돼요. 코 쪽에다가 코에다 클릭을 하세요. 그래서 3 하면 삼각형 돼요. 그죠? 드래그 하지 마세요. 클릭을 하세요. 코에다 대고. 3하고 오케이 하면 삼각형 되죠. 그래서 색깔을 갖다가 뭐 마음에 드는 색깔로 해주고. 그리고선 얘를요, 납작하게 해서 납작한 게 너무 지나치게 납작하면 뒤집혀요. 납작하게 내려요. 내리는데 완전 심하게 납작하게 내리면 이게 거꾸로 뒤집혀지거든요. 그냥 그렇게 써도 돼. 뭐 어렵게 세상 살 필요 없어. 그냥 이렇게 해서 써도 돼. 엄청 그죠? 엄청난 예술 작품도 아니고 뭐이 정도면 됐지. 그래서 복사해서 또 키워요. 예, 복사해서 키울 때 Alt 누르면 좋은데 크게 할때 Alt 누르면 좋아요. 한번 해보면 뭔 말인지 알아요.
이게 옆으로 늘어뜨릴 때 Alt 쓰면 편리해요. 그 자기가 해봐야 알아 무슨 말인지. Alt를 쓰면 편리해요. 어쨌든 Alt 누르고 한번 해봐봐. 뭐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오른쪽을 늘어뜨리면 왼쪽도 그만큼 늘어뜨려지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 좌우 상하 이게 같이 움직여요. 요동이치기 때문에 Alt가 편해요. 이렇게 트랜스폼 할 때. 그러면 됐고요. 그러면 됐고 이제 그 벼슬? 벼슬인가 뭔가 그 위에 별 같은 거 이제 그거만 하면 되는데 그거는요. 별로 해요. 별. 예. 아까 폴리곤 만질 때 밑에 별이 있었을 거예요. 폴리곤 만질 때. 별로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해요. 클릭해도 되긴 돼요. 솔직히 말하면. 딱 클릭해도 아까 뭐그저 삼각형 할때3 하듯이 뭐 팔각형용 8 하면 솔직히 되긴 돼요. 되긴 되는데 아까 그 다각형도 클릭 말고 딴 방법이 사실 있긴 있어요. 얘도 클릭해도 되고 8 하면은요. 팔각형 그별 이게 되는데 아까 그 폴리곤도 돼요. 삼각형도 되고 이것 얘도 되는데 드래그 방법이 있어요. 그것도 알려줄게요. 드래그 방법은 어떻게 하냐면 드래그를 하면서 방향키로 조작을 하면 삼각형도 될수 있어요. 별도. 별도 삼각형 돼요. 방향키 조작하면 돼요. 방향키 조작. 그러니까 아래로 내려오냐? 위로 올라가냐지. 그러니까 마우스를 놓으면 안 돼요. 조작할 때 마우스를 막 쥐면서 해야지 이게 마우스를 계속 껐덕껐덕 하면서 해야지 놓으면 끝나고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에? 마우스를 쥐고 끄덕끄덕 하면서 하셔야 돼요. 그러면은 만들 수 있어요. 몇각형이든 만들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이거 하는 김에 그러니까 별이 이렇게 약간 뾰족뾰족한 그러니까 이렇게 뭐 뚱뚱한 별도 있고요. 예, 뚱뚱한 별도 있고 뾰족뾰족한 별도 있는데 뚱뚱한 별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컨트롤 누르고 안으로 들어가면 뚱뚱해져요. 그러니까 조작을 할때 컨트롤 누르고 밖으로 나오면 뾰족해지고요. 조작을 할때 컨트롤 누르고 안으로 들어가면 둥글둥글해지고 컨트롤 누르고 밖으로 나오면 뾰족해지고 막 이래요. 그러니까 조작을 하는 도중에 이걸 써야 돼요. 마우스를 조작하는 도중에 컨트롤 누르고 중심점을 향할 것이냐. 그러니까 조작하는 도중에 컨트롤 누르고 그러니까 별을 드래그 먼저 해놓고 나서 컨트롤 누르고 중심으로 갈 거냐 밖으로 갈 거냐 드래그 있잖아요. 이렇게 바이올린 연주하듯이 드래그 그렇게 해서 이제 뾰족하거나 아니면 약간 몽글몽글 둥글둥글한 거할때 쓰시면 돼요. 지금 이거는 뭐 그냥 해도 되긴 되겠는데 지금 이거는 뭐큰 의미는 없는데 생각난 김에 얘기했어요. 지금 이거랑은 큰뭐 의미는 없, 연관 없다. 이건 그냥 하면 돼. Alt 드래그 하면 복사되니까 뭐 이거 어려울 거 없어요. 그냥 Alt 드래그 하죠 뭐. 너무 막 이거를 너무 막 어떻게 하면 편리하게 할까 하는데 너무 편리하게 하려고 너무 머리 쓰다 보면요 오히려 머리에 쥐가 나기 때문에 그냥 웬만큼 그냥 우리가 대충 할수 있는 부분은 우리가 해주는 게 좋아요.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사자 모양? 응? 사자 모양을 도형 툴로 설명이 길어서 그렇지 설명 안 하고 하면 이거 5분이면 뚝딱해요. 응. 그래서 만들었습니다.